아, 저 지금 완전 스타 됐어요. 너무 쳐다보시는데, 다들. 일반인도 그렇게 하면 쳐다볼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김수랑 핫도그집의 각자 먹방워. 오늘의 주제는 색깔 먹방입니다. 색깔 먹방. 여러 가지 색깔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색깔만 해당되는 것만 먹으면 됩니다. 난 흰 거 먹고 싶다. 까르보나라 먹고 싶다. 아니면 검정 거. 짜파게티 먹고 싶다. 노란 거. 노란 거는 뭐가 없지? 튀김. 어? 나 노란 거.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등등. 나 흰색이나 검정색 뽑힐래. 오케이. 아, 낙장불임, 낙장불임. 저부터 갈게요. 셋. 오!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하면 왜 나 단무지랑 튀김바퀴 생각이 안 나지? 뭐 있어요 노란 거? 아! 이따 또! 자! 어? 재열 씨 이빨 뽑아먹는 거 인정. 빨간색 한번 볼까? 파란색! 파란색! 어? 뭐야? 파란색 음식이 없잖아요. 그 파스타도 파란 색깔 맞고 식욕 저하 음식도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욕 저하 음식 먹으라고. 아,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그 색깔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피디들도 이제 준비를 할게요. 오케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파란... 그 저런 거네요? 꽁치구이 저 파란색이네. 꽁치구이 하나 먹어도 돼요? 고등어구이, 꽁치구이 파란색이네 여기 완전히. 아니 꽁치가 나왔는데 파란색 꽁치다. 파란색 버스. 파란색밖에 안 보여요 이제. 아, 파란색밖에 안 보이네. 어, 저기 파란색 아저씨. 어디? 2층에 저기. 저... 신호등 이거 파란불이라고 하잖아. 어른들이 파란불 했다고. 파란불. 저는 파란불. 지나가다가 물어봐서 만약에 파란불이다 라고 하면 인정할게요. 아,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맞아요. 아, 저번에도 며칠 전에 봤었는데. 아, 그래요? 저거요? 네, 찍어도 돼요? 생얼이라고.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 그 신호등. 여기 가세요? 아니요, 요쪽에 사무실 있어가지고. 빨간불이잖아요. 네, 네, 네. 밑에 있는 물이 파란불이죠? 파란불. 네, 네, 네. 파란불. 어, 왜 파란불이라고 하셨어?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되죠. 왜 근데? 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초록불이야, 초록불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파란색이라고도 하잖아요. 파란. 진짜 어른들이 파란색이라고 하고 저는 초록불이라고 하긴 해요. 오케이. 네. 아, 네. 가시죠 이제. 네. 아, 장난. 봤는데 만성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뭐, 아, 팬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그런 걸 토다는 사람은 아니고. 갈비탕 노랗잖아. 아니 무슨 갈비탕이 노래? 어디서 약을 쳐? 돈까스 노랗네. 갈색이지. 볶음밥 노랗잖아. 어, 왜 노랗지? 그럼 볶음밥 무슨 색인데? 섞여있지 하얀색이랑. 그렇게 따지면 노란 건 없어 이 세상에. 다 섞인 거야. 이게 노래요, 빨개요, 파래요. 누가 봐도 노랗구만. 이걸 누가 하얀색이라고 그래? 이 정도로면 인정. 근데 이건 안 된다. 솔직히. 이것도 이제 색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야, 이건 보이는 거에 따라. 그러니까 일단 시켜보고 이런 느낌 나면 절대 안 돼. 그럼 버려. 아,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요. 모든 음식 내가 다 3분 칼에 다 비벼 먹을 줄 알아. 어, 허브 솔트. 파란 색깔 음식을 포장지는 파란색인 게 몇 개 있네 확실히. 근데 내용물이 파란색인 건 요거는 인정했잖아요. 아, 그건 인정. 훔치시는 거예요? 훔친다. 훔친다요. 손이 없어서도 그런 거. 사장님 아시는 분인데 훔치다니요. 아, 뭐 많이 없어요. 뭐가 다 노란색이야.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보세요. 다, 와 진짜 다 노란색이네. 제가 지금 파란 색깔 음식만 먹는 건데. 아, 파란색 음식이 있을까요? 회의전에? 여러분들 여기는 해원사거리 역점 TU입니다. 예. 어, 이거 있다. 어, 이거 있다. 이거 파랗죠? 어, 파랗죠. 예, 예.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사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아닌 자동차 15.5 인정입니다. 누구 놀려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네요. 이게 또 있어요? 이기는 파란색이 또 세상에. 노란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싹 뒤져볼게요. 다 뒤졌다. 안녕하세요. 그래, 참깨라면 노랗네. 바나나? 어, 노란 거 개많아. 바나나 킥 땡큐. 나 다 했어. 까르보 불닭볶음 노랗잖아. 이거 노랗네. 평소보다 밥 더 잘 먹는데? 아, 여유로우시다. 어, 길포스도 있다. 먹어야 되겠다. 어, 바나나 킥. 어, 3분 카레 땡큐. 참깨라면 땡큐. 어, 개노래. 어, 졸라 노래. 어, 노란 거 개많아. 어, 어차피 못 먹어. 어, 땡큐. 아, 뭐해? 어, 초록색. 어, 초록색. 못 먹어. 수고해. 아, 이거 비슷해.
응소연? 응 참깨라면도 있어? 응소연? 와 진짜 너무하나 이거. 홍재열 씨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에요? 이게 초록색인 것 같은데? 이건 먹게 해줘. 이게 초록색, 이게 초록색인데요? 아 저 이거 먹게 해줘요. 어,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생각을 해봤는데 블루베리가 있다. 블루베리 파래요. 블루베리인데 적당히 하세요. 블루베리가 보라색이래. 그리고 파란색이 마카롱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디저트류. 그거 좀 먹어야겠어. 나 너무 배가 고파. 야 이거 쓰고 다녀도 되나?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이거 음료수 먹는 거예요 이걸로. 사장님 블루베리는 없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왜 안 팔지?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거밖에 없네요. 음식이. 아, 나 좀 토할 것 같아. 지금 너무 이것만 먹어가지고. 파란 색깔 떡은 왜 없을까? 왜 파란 색깔 떡은 없죠? 제가 오늘 파란색밖에 못 먹어가지고. 파란 게 사람이 가구가 뭐 있지? 청산가리요? 뻔뻔뻔 뻔뻔뻔 무슨 노란 음식이 맛있을까? 아 노란색 회를 좀 먹고 싶은데? 없을까? 노란 게 좀 되게 많네요, 먹을 게. 옥수수 얼마예요? 노랭이 한 개. 이게 종태전이에요? 예. 호박떡. 그러면 오징어 두 개랑요. 여기서 먹고 가도 되죠? 노란 음식이 많네. 어? 해우. 소스 찍어도 노란 거 인정? 와, 오징어다. 오졌다. 레모네이드 하나요. 파란색! 파란색! 안녕하세요. 마카롱 팔아요? 마카롱이 여기 없어요. 저 오늘 파란 거밖에 못 먹어가지고. 파란 게 없죠?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먹어? 네. 지금 이것만 먹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거 아이스크림부터. 어우, 너무 안타깝죠? 입술이 솔직히 까맣어. 그거 원래 까맣어. 안 먹을 때도 까맣어. 아, 내가 추워가지고 지금 까만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셔야 해. 네. 예, 핏들이 왜 오늘 차먹을 너무 많이 닥쳐. 제가 오늘 파란색만 먹는 날이라서 파란색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슈팅스타. 오. 근데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건 없겠죠?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먹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못 먹겠어. 그걸 왜 아이스크림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생각을 바꿔야겠어. 파란색은 없어. 파란색을 섞을 만한 걸 찾아봐야겠어. 정말 빨리 깨달았어. 끓면 냄새가 없어지나? 와 이상해. 라면 스프 들어가면 이게 맛있을 수도 있어. 라면 스프는 어디에 넣어도 맛있거든. 여는 동남아 휴양지 바다 색깔이네요. 파란 거 같아요. 그죠? 파란색도. 너. 와. 불러봐. 이런 맛이 있지? 이거 보세요. 안에 파랗게 물이 들었어요. 몰라, 이거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 그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음식 같다. 야, 이거 맛있다? 할만한가 보다. 일단 좀 뒤질 거야.
와, 야, 진짜 맛있다. 내가 배고픈가 봐. 나 한 그릇 다 먹겠어, 이거. 노란 음식이 많거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 색깔 먹방을 해봤는데 사실 노란색 이겼네. 이 다음에 저는 검정색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색깔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씨, 나 배부른데. 파란 색깔. 파란색 그... 뭐지? 쥐약이나...